아직 이곳을 나갈 수는 없어. 끝까지 나는 자유롭지 못하네.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젠장 불안한 말. 이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줄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 연기들은 뭐고? 믿을 수밖에. 한 번만 말할게. 난 복잡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 그러니까 괜히 말 늘리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 물론 질문도 하지 마. 넌 어디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진 채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지? 뭐야, 넌 누군데? 아, 속이 메스껏 꿀렁거리는데. 내 다리! 난 경고했고, 넌 어겼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넌 어디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그리고 어떻게 들어왔지? 그냥 길을 걷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였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진짜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줄줄 나오잖아. 이런 영문도 모르는 곳에 올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난 오후 1시쯤에 대충 일어나서 무작정 13구 골목 어딘가를 걷고 있었고, 이왕 나온 김에 목적지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 스페셜 샌드위치를 판다는 헤맨방팡이란 곳에도 들리려고 했어. 아무튼 당장에 빠져나갈 돈은 많지, 일거리는 없지. 1인 사무소라 해도 나 혼자서 어떻게든 먹고 살... 너무 길게 말했어. 다음엔 나머지 왼쪽 팔과 왼쪽 다리야. 목적도 없고 이곳으로 오게 된 방법도 모른다라. 넌 누구지? 그냥 평범한 밑바닥 해결사야. 대체 뭐야 여긴? 넌 누구고? 한 개만 자르다가 갑자기 두 개를 가져가 버리는 건 반칙이잖아. 질문은 내가 해. 이름은? 롤랑. 좋아. 이곳은 도서관이야. 그리고 아직 손님을 받기 전이지. 그런데 네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곳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설계하느라 많은 수고가 들었는데 말이야. 젠장. 내 팔다리가 장사 미천이었는데 새로 구할 돈도 담보도 이제 없... 기절했군. 일어나. 내 다리, 내 팔. 뭐야, 멀쩡하게 붙어있잖아. 이걸로 다시 팔을 휘두르고 걸을 수 있을 거야. 전에 몸보다 더 쓰기 편하도록 몇 가지 재구성을 해두었어. 네가 무단 침입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아사갔으니 그에 대한 사과의 표시야. 난 인내심이 많고 자상하거든. 인내심이 많기는 개뿔.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뭐냐, 아직도 경고가 유효한 건 아니지? 그래, 네가 기절해 있는 동안 나도 몇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 결론은 이거야. 너는 이곳에서 나를 도와줘야겠어. 뭐? 요즘 조직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납치라는 건가? 아니면 이곳은 날개 중 한 곳이야? 특이점 연구실험 대상자들을 여기저기서 납치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실험의 피해로 차원을 넘나들게 됐다고. 결국 내 팔자가 그렇지. 여기는 도서관이야. 어떤 조직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날개는 아니야. 관심 없어. 뭐든 간에 난 여기에 갇혀서 무언가를 착취당해야 하는 거지? 그래, 너를 살려두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들어온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이유도 모르고 너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살려두는 건 도서관에 있어서 크나큰 위험 요소야. 뭐, 이제 너도 내 허가 없이 나갈 수 없는 몸이지만. 두 번째, 난 이제부터 도시에 대한 책을 얻으며 단 하나의 절대적인 책을 구할 거야. 이 과정을 도와주면 돼. 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들은 사라지고 고깃덩이가 돼서야 발견되고 그러니까. 조심성도 없고 운도 없는 녀석들이라고 비웃었는데 막상 당해보니 이건 조심성이고 뭐고 전혀 상관도 없는 거였네. 목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너는 이곳에서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죽을 수 없어. 젠젠, 미치광이 연구소 같은 부류였나? 산채로 옥수수랑 태엽 같은 걸 뱃속에 쑤셔넣고 입에서 팝콘을 쏟아내게 하는 뭐 팝콘 기계인가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런 거야? 저 꽝 중에 꽝이구만. 그냥 깔끔하게 죽여주는 게 더 나을 텐데. 앞으로도 또 그런 개소리를 하면 그 말대로 팝콘 기계 인간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줄게. 난 말같지도 않은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는 개짓거리를 너무나도 오래 반복해왔거든.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할게. 내 이름은 엔젤라. 이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야. 엔젤라.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도서관에 초대된 손님을 응대해주면 돼. 내가 어떤 손님을 부를지 고심하면서 초대장을 작성해서 손님을 부를 거고, 넌 초대응에 도서관에 온 손님을 접대해주면 돼. 넌 실제로 도시에서 살아왔고 해결사일까지 해봤다고 했으니까 다양한 손님들을 나보다 더 능숙하게 접대해주겠지. 뭐 그래봐야 퇴물이 된 구급 해결사지만 말이야. 접대라는 것은 뭐야? 바람잡이나 웨이터 같은 일이라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입장한 손님들을 상대해주면 돼. 물론 물리적인 의미에서. 도서관은 손님들에게 시련을 주고 그 과정에서는 책이 펼쳐지기 마련이지. 시련을 극복한 손님은 책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네가 죽더라도 그건 잠시뿐. 도서관이 폐관하면 넌 다시 일어날 거야. 이곳에서는 내 허락 없이 잠들 수 없거든. 너 혹시 해결사에 대한 무슨 환상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도 구급 해결사한테? 난 그렇게 다재다능한 해결사가 아니야. 내가 할 바는 아니지. 매뉴얼은 준비해뒀으니까 방법은 적당히 찾아봐. 읽어보니 대충 뭔지는 알겠어. 그래서 이 초대장은 어떻게 보내주는 거야? 초대장을 펼쳐놓고 손님들에게 대접할 책을 등록하면 돼. 그러면? 초대장은 자연스럽게 전달될 거야. 준비된 책이 필요한 손님들에게. 그렇게 얼렁뚱땅 진행된다고? 초대장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많은 정성을 쏟아서 빚어낸 내 작품이야. 그래, 나침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네. 방향을 알려주는 그 나침반? 맞아. 초대장은 내가 얻고자 하는 단 한 권의 책으로 인도해줄 거야. 그리고 책에 따라 초대장이 붉게 변할 때가 있어. 붉은 초대장은 이야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손님들을 알려줘. 붉은 초대장이 의도하는 것과 어긋나면 이곳에서 멈추게 되는 거지. 초대장을 받는다고 그 손님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있어.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손님들은 자신의 의지로 초대장을 받고 도서관으로 입장하는 것이지. 도시치고는 굉장히 점잖고 공정한 방식이네.
대부분은 타이에 의해서 동의도 없이 목숨을 잃기 마련이지. 아무튼 그래서 책들을 얻은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데? 도서관은 창대한 가능성의 공간이야. 나조차 아직 도서관의 무한한 공간과 힘을 헤아릴 수 없어. 그렇기에 책들을 통해 도서관을 채워가며 완성해 갈 거야. 그리고 손에 넣을 거야. 나와 이 도서관을 완성시켜줄 단 하나의 완벽한 책이라. 그 책도 분명 내가 아는 책과 다른 의미의 책이겠군. 오펜 더 클럽.